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인드 명령어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고 그 파인드 명령어를 이용한 어떤 웹쉘 탐지, 침해 사고 분석 그런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인드 명령어란 것은 리눅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파인드라는 명령어는 알겠죠? 파인드라는 명령어는 특정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자기가 원하는 그 형태의 파일들을 빨리 찾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타입이나 네임, 그런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어떤 소유자, 생성 파일의 뭐 일자, 이름, 소유자,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find 뭐 name, name 뭐 php 하면은 모든 상단 폴더에서 PHP 파일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상단에 지금 제일 상단이죠. 예, 제일 상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보고 있는 요 바에 따따따 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바에 그 USR을 쉐어 쪽에 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PHP 코드를 쭉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조건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뭐 디렉토리에 있다. 그러면 바에 따따따의 bwf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요 공간인데, 여기서 이미지스에 어떤 ph 파일이 혹시나 내가 업로드가 php 코드가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은 지금 이제 바에 따따따의 이 디렉토리에 이미지스에 업로드 폴더거든요. 업로드가 되면은 여기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웹쉘 같은 거, 우리가 업로드 공간에 이미지 파일만 올라가는 디렉토리인데도 불구하고 PHP 코드들이 올라가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PHP, backdoor.ph 파일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폴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폴더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단을 내가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한다고 보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은 물론 이제 PHP의 모든 코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웹쉘이고 어떤 것들이 이제 파일이 올라갔는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옵션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웹쉘을 확인할 때는 보통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mtime이라는 것을 줘서 내가 modify, 이게 수정된 거죠. 수정된 기준들이 7일 기준이나 3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어떤 말이냐면 이제 3일 전에 수정한 파일들,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 PHP 코드 중에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보통 이제 뭐한달 후에 만약 이걸 발견한다거나 정말로 2주 정도에, 2주까지는 뭐좀 그렇다 쳐도 한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면 사실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침해 사고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하는 게 당연히 어려워지죠. 왜냐면 로그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파일 형태들, 그 생성되는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내기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3일 전, 뭐 7일 전 정도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엔타임을 정해가지고 실제 웹쉘들이 혹시 올라와 있는지, 물론 이제 침해 사고 분석에서는 이렇게 어떤 웹쉘만 가지고 올라오는 형태들은 아니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정보도 봐야 하는 것이고, 파일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생성되는가 그런 정보들을 봐야 하는 것이고,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봐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게 되지만은 그냥 이 시간에 어떤 웹쉘, 이 어떤 웹쉘에 관한 것들만 고민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검사를 먼저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3일 전에 지금 IPS 장비에서 봤더니 3일 전에 발생을 한것 같아. 누가 웹을 통해 가지고 웹쉘을 올린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3일 전이나 7일 전, 그 기준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때는 이런 명령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또막 생성이 됐어요.
좀 판단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것 중에서 이것들이 개발자가 올렸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어떤 그 웹셀 형태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얘가 올렸는지를 판단할 때는 문자열 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웹셀에 대한 간단한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웹셀에 대해서 특징들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PHP 웹셀인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나 어떤 패스스루, 이거는 외부 명령어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출력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내가 외부 명령으로 실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의 문자열들을 웹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백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쉘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이런 exec이나 아니면 시스템 명령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떤 부가적인 프로세스를 내가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프로세스 오픈이나 이제 패스로 이런 것들을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PH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지원되는 함수들인 것이고, 이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냐, 아니면 정말 개발 때 사용하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문자열 검색을 하는 거죠. 문자열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그랩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냥 그랩으로 사용하면 결과들이 안 나오고요. X-Argument라는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 그랩과 같이 리스트를 뽑아주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 패스스루라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문자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은 이 문자열들,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정상적인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웹쉘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들은 정상적인 코드인 것이죠. 요것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게 옳답 여부나 아니면 과탐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별 함수라는 것으로 한번 볼까요? 이별 함수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써요. 많이 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취약한, 어떻게 보면 빅박스 취약한 웹소스 코드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특히 패스루 같은 경우에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코드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하고, 그다음 아까처럼 베이스 64. 그렇죠. 베이스 64 같은 경우에 코드들. 그래서 베이스 64 같은 경우 코드를 같이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드, 디코드죠. 인코드란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디코드를 하는 함수들을 내가 찾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64만 있는가 볼까요? 없을 것 같죠? 예, 디코드. 예, 이거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다 정상적인 걸로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애들 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기반으로 따졌을 때는요, 사실 사용하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 코드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자열들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때 이런 find 명령어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어떠한 정규화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자열들을 할 때는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조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ind라는 명령, find라는 것은 어떤 타입이나 어떤 그 네임 기준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요거를 이제 mtime이나 아니면 문자열들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웹쉘 차단, 왜 아니 웹쉘 탐지, 웹쉘 탐지죠. 찾는 거죠. 웹쉘 찾는 거에 침해 사고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